선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사람들이 그저 저거야. 점수. 점수는 좋고. 예선전이라 떨어지면 안 되는지 양념을 쏘고
대한 부처님들은 이렇게 줄무늬 파란 거를 이렇게 이 정도면 준비될 수 있는 얘기야. 예선전에서 그래도 올라오는 애들이야. 저쪽은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날라갔다. 가격을 보고 있으면은 화살이 샥 날라가서 그렇게 꽃 보여. 아, 벌써 죽는 게? 어. 가격을 많이 있어 쏘는 거요. 이거 16봉 가냐고 쭉 있어봐.
점수는 자기들이 매기나? 저거. 카드 엔터 응원 선수를 딱 한 발 지정을 해서 봐야 되니까. 나 16번 했잖아. 국가대표나 이런 분들은 뭐 차이가 있어? 차이 없어요. 아, 왜 차이가 있지? 와, 16번 선수 지금 땡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빡! 쐈습니다. 아, 뭐, 9점, 8점 사이에요. 9점 지금이다. 네. 아, 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올라왔습니다. 아, 부전입니다. 이렇게 날아가네, 진짜로. 바람 부르니까. 16번 선수 또 쏩니다. 어, 날라. 아, 날라서만. 아, 이게 많은 게 좋긴 좋구나. 그러니까 하는 카메라는 크게 잡는 거랑 똑같아. 보세요. 앉은 여자가 어우 카메라가 만 눈이 만해 만약에도 이렇게 두개가 그걸 보고 싶어 전수형 가는 선수가 16번 16번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이 앞에 바로 보이니까 그런 건 하는 거야. 밥만 먹으면 쌌어, 얘네들. 그래서 죽어. 잘 때도.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쉬운 거라니까. 어? 운동이 이게 어려운 거요.
학생들이 공부가 제일 쉬운 거요. 어? 공부 졸업식은 위험 있어. 하는 것 졸업 공부에 나 장학금 받고 다니지. 왜 자꾸 안 돼? 안 돼. 고등학교는 안 돼. 대학원을 찍었어. 야, 손 흔들지 마. 선수가 붙은 거요. 일단 이제 지금 연습 중이 있고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안맞으면 늙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도 잘 안 맞는데 뭐. 네? 같이 안 맞네 그러는데 뭐. 안 맞춰가지고 그러는데 뭘. 광주 시청 화이팅! 한 번 시켜줘야 돼. 못 들었어. 아니야, 선수 지금 바뀌었어. 좀 연습, 이건 지금 연습으로 쏘고. 아까 쏜 애도 다 나왔잖아. 아예 16번 했다, 전부. 저쪽에구나, 저쪽에. 저기 만원경이에요. 어? 저기한테. 어, 저거는 아주 그냥 완전히 보일게요. 그것도 안 보일게요. 아유, 광주시청이다, 여러분. 재미없지만 재밌네. 이게 무슨 말이야? 재미없지만 재밌네. 똑 같은 말이지. 뭐 무슨 말이야? 아니 왜 남자들은 안 해? 네? 남자들 먼저 적고 있겠어.
자리 앉아서 떠들어야지. 여기도 아마 시골 식당이다. 저 자리가 저기도 편하네. 글로 옮겼으니까 12번 식당 거야. 아이, 16번이 나는 무섭다. 내 생각에 16번. 아이, 어쩌고 똑바로 이게 16번. 아, 그래? 16번, 저 20번이겠지. 20번, 아니, 20번 아니야, 16번. 아, 16번은 안 보여. 아, 17번. 아, 여기도 16번이네. 여기도 16번이네. 딱 보이잖아. 원래 18번이 형님자구만. 아, 여기가 16번 정상인가? 그쪽 보다도. 근데 강호 선수는 딴 선수들보다 이뻐. 애들 입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착착 소리 느끼고 걱정해. 그러고 말하더니 아까 그 아줌마처럼 새끼야. 가만히 있으랬어. 안 있었어.
대학교가 맞아 무조건 있다고 근데 인천 대학교 안에 무슨 여고 있고 그 남자 고등학교 있고 아 그거 문장이 여기 그 저쪽 있을 때고 순정 쪽 있을 때고 이제는 저기 그 손으로 가고 얼마나 화려한 학교가 진짜 학교 좋아 인천대학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습격한 인천에 꼭 통대학교 쓰고 인천. 아니 진짜 몇 명 할까? 네? 인천대